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해 1월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1심과 2심과는 다르게 이메일을 전송한 행위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는 거는 각각 판사한테 달린 부분이에요. 일관된 기준이 나와 있으면 따라서 재판을 해야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지키고 이제 다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재판은 전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만약에 1심에서 2심에서 포기해버리면 전과자 되는 거죠.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명칭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공익적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이 사건이 보도가 많이 되었고 국회에서 다뤘으니까 그래도 공익적으로 보지 않을까. 공익적 목적인지 혹은 비방의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익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인정해 주지 않을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만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좀 모독 아닌가. 유엔은 2011년과 2015년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두 차례 권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 본부를 직접 찾은 PD수첩 제작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그 자리에 앉은 서창록 위원도 있었습니다. Public activities, political activities, even heads of states, these persons are bound to be criticized even in sharp language by others. And then it will be up for the society, a robust society to think whether this is permissible or not.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범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 시민이 형법 제307조 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것입니다. 당시 공개 변론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홍영기 교수.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학생 한 명이 그 디지털 교도소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언급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독일에 있는 홍영기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실추된 사람들이 심지어 자살도 하고 자신의 목숨도 스스로 끊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예라는 가치가 우리 형법에서 그렇게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정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o the question is th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essential to protect the good name of a person? And we tend to think no. 또 형사도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인권을 또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까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국제법의 입장이고요. 국제인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 지난달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고영주 씨도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게 표현의 자유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간첩이라고 믿을 사람 국민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국민이 우리가 이 정도 민주주의화가 됐고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런 어떤 의견들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서로 타협해가는 그런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